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 3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모든 해안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해수욕장. 연일 이어진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물장구를 치고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날려봅니다. 아파트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고 창문 열어도 덥고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바람 받으니까 더 좋고요. 뭔가 만두처럼 찜통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인근 분수대에는 아이들의 행복한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솟아오르는 물줄기 사이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온몸으로 차가운 물을 맞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겁습니다. 아이와 함께 분수대를 찾은 아빠도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예 다른 데를 이렇게 분수도 없고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여기는 너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원래 엄청 더웠는데 바다 들어갔다 나와서 시원했어요.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25일째, 서부 16일, 남부 15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북부 지역은 폭염 일수가 지난달에만 18일이 발생해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북부와 서부, 남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격상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제주 모든 해안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일 빠른 겁니다. 오늘 낮 기온은 32도 안팎. 체감 온도는 가파도 33.9도, 성산이 34.2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져 기온이 올라 체감 온도 33에서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낮에는 제주시 용담동에서 야외 페인트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쓰러지는 등올 들어 제주에서 31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